네, 반갑습니다. 광협 앵두금 성분 분석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경상남도 진주에 떨어졌던 진주 운석의 모습의 표면을 5년 뒤에 지금 광학 2만 4천 배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1대1 해서 촬영하는 것이고요. 어렵게 진주 운석의 표면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기 때문에 아이론 스카이, 스카이 아이론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24,000배에서 두 배로 광학을 하니까 이제 46,000배로 지금 약 5만 배로 촬영하고 있는 건데요. 5만 배선 조금 힘드네요. 빛을 조금 더 강하게 쏴면서 할수 있는데 다시 원상태로 네, 24,000배로 촬영하면서 자, 이 상태로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서서히 줌도 잡아당겨 보고, 요거는 뭔가요? 네. 야, 운석의 표면이 아름다운데요. 참, 이렇게 고 배율로 갈수록 광학 현미경으로 1대1로 촬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 광협에서는 나노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 발명 터크가 났죠. 실용 실환이 아니라 발명 터크입니다. 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더 수준 있게 촬영합니다. 저희가 그때 한 5년 전에 촬영한 모습이랑 좀 차이가 날 텐데요. 그때는 이런 촬영을 하기 좀 힘들었죠. 진주승 알다시피 철이 37% 정도가 나오는데, XRF 결과. 일광에서는 그걸 석칠 운석으로 보고 있는데, 철이 37% 정도 나오는데 석칠 운석.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것은 석철지 운석으로 여겨낸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네, 자석에 딱 달라붙으니까 말입니다. 의외로 니켈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자, 이 표면에서 이제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네,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광협에서는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더 세분하게, 더 고화질로 지금 촬영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저단계로 가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야, 이게 지금. 잠깐만요. 여기는 또 무슨 모습인지. 광학 30만 배 이상이면 곱하기 해서 300만 배면 디지털 소위 DNA 구조를 볼수 있는 단계까지 갑니다. 저기 있는 색깔별로 나와 있는 것을 확 끌어당겨서 이 하나의 픽셀을 볼수 있으면 그게 바로 DNA 구조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엄청난 광학계의 새로운 어떤 거죠. 자, 이거를 디지털로 한번 10배로 끌어당겨 보면 네. 자, 이리 되면은 24만 배인데요. 디지털 24만 배입니다만 네, 이거를 광학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뭐, 볼수 있는 단계가 왔어요. 자, 볼락말락 하죠. 요까지가 3배니까 약 10만 배입니다. 디지털 3배로 당겨서 약 10만 배로 보는 건데요.
이니 광학 1대1 비율이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도킹을 떼볼게요. 진준석 모습이에요. 보이시는? 네. 표면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한 건데요. 네, 여기 진준석의 끝 표면이고, 데이크를 통과할 때이 까만 거는 용윤곽이죠. 그리고, 네. 아름답습니다. 광협에서 유일하게 보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석에 대해서 보기로만 하신다면 이 내용을 아주 멋있게 커팅해서 네, 다양한 보석으로 현재 만들어서 구경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광협 앵두금 성분 분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진주은성입니다.